자,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도깨비가 여러분들께 바쁜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한국의 산나물 뭐 이래가지고 소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자, 요거 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당귀입니다, 당귀. 예, 산당귀. 예, 당귀고, 아주 그 삼겹살 같은 거 싸먹을 때, 예, 쌉스름한 것이, 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자, 당귀. 야, 그야말로 여러분 이리 보시면은 산이 아닙니까? 산. 아, 도깨비네 집 근처에 산이 되겠는데, 저 밑에 마을이 이렇게 슬핏 보이고, 자, 집 뒤에 산에다가 이렇게, 예, 당귀.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아, 당귀. 요것도 나물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곰의 발바닥을 닮았다 해서 곰치. 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같이 묻혀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예, 그런 산당귀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같이, 예, 아까 한백산 도깨비에 뜯었던 그 나물과 같이 묻혀서, 이거는 여러분, 그 곰치인데, 예, 이것도 역시, 그, 이런저런 나물하고 같이 묻혀서, 아, 이렇게, 예, 된장 같은데, 예, 살짝 이렇게, 예, 뒤적뒤적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자, 건강에도 왔다. 자, 여러분, 이 당귀는, 예,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 약초 아닙니까? 약초. 약초이면서도, 산나물. 이게 뭐 도덕사가 아니라, 이거? 아닌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시면은, 예, 곰의 발바닥처럼, 예, 요렇게 가칠가칠 해가지고, 요렇게 생겨서, 당귀, 아야야야야, 곰치,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깨비가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막, 자, 산에도 가야 되고, 나물도 뜯어서, 또 나물 맛도 보고 싶고, 아, 이거 참, 야, 어디 보자. 보면은, 자, 하나, 원래는 하나하나 여러분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배우셔야 산나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거,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자, 은어리, 인근께서 드셨다는 맛있는 은어리. 자, 원래는 산에, 예, 잘 아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여러분 당귀가 되겠습니다. 당귀. 자, 한약 재료도 많이 들어가는 당귀. 자,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다른 나물과 묻혀서 같이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께 그 반복적으로 한번, 예, 설명을 드려야 산나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 이것이 곰치가 되겠습니다. 곰치. 자, 곰치, 곰 발바닥처럼 생겼다. 그 특징이, 예, 이 잎의 끝이, 예, 칼처럼, 잘 안 보이나, 예, 톱날처럼 요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잎의 끝이 생긴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에 간혹 가가지고 이 비슷한 그 독초가 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런 일도 있고,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며칠 전에도 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자, 특징은 진짜 곰치는 이렇게 칼날처럼 잎의 끝이, 아니 칼날이나 톱날처럼 이렇게, 예, 끄칠끄칠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뭐 딱 나오네 이게. 와 이거. 자 여러분 여기가 도깨비네 집 뒤에 있는 그 자 요거는 역시 은어리. 자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요거는 두릅. 자 두릅.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도깨비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서 아 물론 도깨비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많으시겠지만은 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도깨비 집 주변에 그 나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 두릅. 자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수일 후에 예, 잘라서 먹어도 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두릅나무의 특징은 가시. 자 이렇게 나무에 에 가시가 큼직하게 저 위에 여러분 그 예, 금대봉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예, 두릅의 순이 예, 되겠습니다. 아, 살짝 삶아서 초장에 묻혀서 술안주를 하면은 기가 막히고 또 튀김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또 튀겨 먹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릅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가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자, 요것이 두릅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